반갑습니다. 어떻게 잘생겼나요? 네. 꽃처럼 꽃미남인가요? 꽃미남? 사람들이 저를 꽃미남이라고 합니다. 진짜 꽃미남처럼 생겼어요? 네. 어떻게 알아요? 꽃미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꽃에 미친 남자래요. 꽃에 미친 것처럼 보여요? 네. 꽃하고 저는 결혼했어요. 한 30여 년? 이제 농진청 그 연구직 있죠? 이제 화훼 분야 그 연구사로 이제 들어가서 계속 꽃을 주로 실험 대상으로 친구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꽃들하고 살살 대화가 돼요. 꽃하고 말할 줄 알아요? 꽃처럼 생겼는데 왜 꽃하고 말을 못하지? 예? 못 알아들어요? 꽃들은 다 알아들어요. 꽃들은 어떻게 대화할까요? 예? 꽃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말로 하죠.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엄청 쉬운 거예요. 쉬운 거 볼 때는 바로바로 얘기를 해야 돼. 피는 걸로 말해요. 예? 피는 걸로. 피는 걸로? 이렇게 보면은. 예. 좀 물이 먹고 싶을 때는 내 시들시들. 뭔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도 여기는 1.2면 여기는 한 3점 정도 되네요. 조금 생각을 하네. 그건 지식에 의해서 뭐 알아듣는 거죠. 내 그 경험에 의해서. 제가 지금 물이 먹고 싶은가 보다. 이 상태를 보고, 이제, 꽃들이 이제 물을 안 먹으면 고개를 숙이는구나. 지식에 의해서 아는 것들이죠. 꽃들끼리, 자기들끼리 대화를 해요. 들으셨어요? 듣죠. 저도 그런 지식에 의해서 대부분 듣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막 발표해졌어요. 어떻게 꽃들이 얘기를 하는지가. 편의상 이쪽을 지금 이제 오늘 배울 게 환경하고 생리죠. 그죠? 네. 이쪽은 이제 환경팀, 이쪽은 생리팀이에요. 아셨죠? 이름 좋다. 생리팀, 환경팀. 환경팀한테 물어볼게요. 꽃들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할까요? 모르겠어요. 이쪽은? 생리팀은? 생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알아요. 아니야. 몸속으로 우리한테 말을 바람에 의해서. 근데 이쪽은 말은 좀 많네. 근데 어쨌든 이러다 보면 잡히기도 하는데 향기로 말을 해요. 향기로. 우리 사람들은 그 향기를 이건 장미향이다. 이건 뭐 자스민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물질들이 한 40가지가 있어요. 찾아봐도 어디 살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단독으로 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섞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해요. 그런 것들이 막 과학적으로 밝혀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떻게 재밌게 할까요? 아니면 이론적으로 쫙 제대로 환경하고 생리는 이 과목에서 최고 이론적인 분야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아주 딱딱하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오전 내내 지금 대학에 오전 수업을 하고 와가지고 비슷하게 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어떻게 재밌게 해요? 아니면 이론적으로 해요? 재밌게 이론적으로? 그게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런 말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수준을 좀 알아야 되죠, 제가. 그죠? 우선 내 생리시스템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막 봄이죠? 지금 나무들 막 꽃 피고 그러죠? 지금 이제 나무 중에서 꽃이 흰색으로 피는 거 세 가지만 대봐요. 지금 2파 몇 표예요? 하여튼 이쪽은 한 30절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이쪽은 똑같은 거 물어보겠어요. 참. 지금 시험 보는데 이쪽은 그 초본 식물 중에서 꽃이 노랗게 피는 거 세 가지만 얘기해봐요. 그쪽은 이쪽은 한 60분 나오네. 60분. 이쪽은 좀 말은 표현은 잘 안 해도 약간 내공이 있어 보이네. 그 다음에 지금 강사가 좋아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저랑 4시간 동안 지금 이제 공부를 해야죠. 잘하면 중간에 한 2번 쉴 거예요. 분위기 봐가지고, 아주 막 지루해 하면 그냥 바로 쉬고, 계속 몰입이 돼 있으면 좀 계속 안 쉬고 막 할 거예요. 다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어요. 강사가 좋아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건 좀 인문학적인 사실이죠. 그죠? 이쪽은 인문학이 강할 것 같아. 첫 번째가 뭘까요? 이제 말을 안 하네. 예? 예? 강사가 좋아하는 세 가지. 송정섭이가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강사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이쪽은 대화가 잘 안 돼,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네. 예? 그렇지. 첫 번째가 호응을 잘해야 돼요. 그 호응을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리액션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죠. 박사가 거짓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해야 돼. 그죠? 내가 아는 거 나와도 모르는 거 나와도 좀 오버해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셨죠? 네. 근데 두 번째는 뭘까요? 질문, 대답 다 리액션에 해당이 돼요. 뭘까요? 두 번째는? 그건 좀 묻었어. 묻었어요. 뭐 포함돼요. 졸지 말라고 포함돼요. 경청? 경청도 좀 몰입을 해야 돼요. 사실 이게 중간에 쉬는 게 빼면 한 3시간 반이나 이렇게 될 텐데, 3시간 반은 아주 우리가 몰입하기 쉬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이면 50분 딱 하죠. 아주 몰입하기 좋아요. 한참 막 몰입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계속 애인하고 막 카톡을 주고받는다든지, 그러면 뭐 김새죠. 진짜 김새는 건 이제 저쪽에서 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체가 속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가급적 스마트폰을 꺼달라. 그건 뭐, 와봤자 뭐, 이렇게 저녁에 뭐 술 먹자는 얘기 말고는 별로 없을 거예요. 아셨죠? 네. 꺼놔. 애들한테 급급한 일 잘 안 하죠, 전화. 일단 꺼놔도 돼요. 세 번째는 뭘까요? 이쪽은 몰랐으니까 좀 알아맞혀봐. 세 번째 뭘까요? 네? 하여튼 뭐 생각하라고 하면 표정들이. 네? 세 번째는 뭘까요? 출석? 뭔 깽뚱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적극성은 참 좋아요. 뭘까요, 세 번째는? 응? 강사가 좋아하는 세 가지인데. 응? 그것도 다 리액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질문 다 똑같아. 반응? 다 똑같아. 예? 네. 예습? 또 뭐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세 번째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죠? 그러면 강사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죠? 그죠? 강사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좀 편안하게 들어라. 하나를 알면 둘을 까먹어야 이제 강사가 잘하는 거예요. 아셨죠? 뭐 그건 또 대답 잘해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세 번째 건 안 지켜도 좋은데, 앞에 두 가지는 좀 지켜주세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꽃 이야기라고 들어갔어요? 꽃 이야기라고 들어갔어요? 그럼 제 꽃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꽃 이야기, 요즘 벚꽃 이야기 하잖아요. 아, 그런 꽃 이야기 말고. 제가 이제 그 밴드에, 원래는 페이스북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7년이 넘었어요. 2011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매일매일 아침에 그날의 꽃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은 365일, 그날의 일종의 탄생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한 30분 정도? 주로 6시에서 7시 사이에 지금 뭐, 특별히,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못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는 그냥 거의 하여튼, 이제 그, 어디 외국에 나와서도 한국에 6시에서 7시 사이 기준. 그래서 지금 7년이 넘었죠.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에 뭐 하려 한 10,000명? 그 다음에 이제 밴드에 이제 어쨌든 그 숫자상으로 보니까 한 1,000,0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매일 아침 배달을 받고 있어요. 대충 이렇게 잡았을 때. 근데 여러분들은 뭐 1,000,000명 속에 안 들어가네. 그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딱 보는데 한 1분이면 보죠. 1분도 안 걸리죠. 약간 생각하면서 보면 1분인데, 그리고 이제 꽃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꽃에 대한 이제 꽃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꽃을 우리 그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이게 화단에 심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분화로 해야 되는지, 잘라서 꽃꽂이를 해야 되는지를 세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집에서 가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꽃이나 꽃말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좀 느꼈으면 하는 게 뭔지. 그게 이제 저는 꽃한테 배우는 메시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걸 이제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여러분만 모르고 있었죠. 계속 모르고 있었을 거죠?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저를 이제 그 팔로우로 체크만 해놓으면 아침에 자기한테 배달이 돼요. 페이스북 켜면 이제 와요. 그럼 보면 돼요. 그걸 보고 나름대로 감동받고 뭐 이렇게 막 느끼고 그러면 이제 그걸 댓글도 하나씩 쓰고 그냥 눈팅만 하고 가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할 거면 이제 밴드에 이제 송박사의 360일 꽃이야기라고 하는 밴드가 공개 밴드로 있어요. 거기 현재 지금 한 어쨌든 지금 그 이제 한 1,200명 정도인데 거기에 이제 그걸 이제 한 130군데 밴드에 퍼가요 사람들이. 주로 퍼가는 사람들이 이제 회원들인데 저는 그분들을 꽃의 전령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령사들 이제 이번에 이제 모임도 가질 건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퍼 나르는 데가 보니까 130개 밴드인데 거기 회원 수를 보니까 23만, 24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게 밴드의 성격상 좋은 것들이 있으면 또 계속 퍼나르죠. 이거 생각해보니까 한 명 한 명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제 선택을 해서 하여튼 아침에 이제 하루에 하나씩은 이제 꽃을 공부할 수 있죠. 그렇게 한번 해보실 거죠? 네. 이렇게. 어쨌든 이제 그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연구직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명퇴를 했어요. 명퇴를 하고 이제 아직은 이제 서울하고 경기에 이렇게 시민정원사 여러분들처럼 시민정원사 양성 과정이 많아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강의도 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산림청의 그 사단법인 그 정원문화 포럼이라고 있어요. 그거 뭐 회장도 하고 또 도시농업 연구회 엊그제 백오대에서 작년에 도시농업 박람회 했죠. 이제 그거 유치하는 데서도 좀 일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수원하고 이제 화성에서 이제 33년을 살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전라북도 정읍 내장산 근데 이제 거기 2014년도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이제 꽃담 아카데미라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꽃과 정원 교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또는 이제 전원에 사는 분들을 이제 양성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밌겠죠? 네. 한번 와봐도 괜찮아요. 지금 막 꽃들이 너무 예쁘니까. 자, 책도 있습니다. 일과 시간에 그런 거 검색하지 마세요. 일단 안 시킨 것만 이쪽은 이상하게 하네. 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죠? 네. 지금 이렇게 그 가드닝 기술 배워서 뭐 떼돈 벌 거예요? 돈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뭔가 지금 속으로 흑심 가지고 오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제 그 조기현 기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돈 좀 한번 벌어볼까? 뭐 그런 욕심 있죠? 솔직히 말하세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제 예, 좀 행복해지고 싶죠, 여러분들은?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에 대한 지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서는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죠? 높다가 점점 이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행복 지수가 떨어져요. 이게 3, 40대에는 아주 급속도로 떨어져요. 6.5에서 6.0 정도 수준으로. 왜 이렇게 그때 막 떨어질까요? 예? 그러면 잘할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왜 이렇게 행복 지수가 갑자기 떨어지는 거야? 사는 게 힘들어요? 가장 아름다울 때인데 그 시기가 아니에요? 인간으로 보면. 그죠? 30, 40대 진짜 최고 예쁠 때죠?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할까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거의 힘들 일이 없었나 봐. 이 결혼도 해야지. 또 애들 낳아야지. 애들 또 키워야지. 아주 죽을 지경이죠? 막 둘이 벌어도 힘든 이제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그게 한 50대 중반까지 가요. 50대 중반쯤 가면 이제 애들로부터 조금 독립이 돼요. 나름대로 직장도 갔거나 아니면 결혼도 하거나. 이제 그때까지는 계속 수직으로 떨어져요, 행복 지수가.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이후에도 조금씩 계속 이제 이 속도는 좀 완만해지지만 우리는 75세까지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구조예요. 10명 중에 9명은. 1명은 뭐 어떻게 이제 뭐 워낙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많이 벌어놨다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쨌든 행복 지수가 이렇게 쭉 하다가 여기부터는 완만한데 역시 계속 하강하는 이제 그런 패턴이에요. 유럽은 안 그래요. 일단 은퇴만 하면 그때부터는 I am happy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워낙 연금이 잘 되어 있죠. 뭐 현직에 있을 때 거의 50% 가까이 떼죠, 막 세금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일단 딱 은퇴만 하면 이제 깨끗한 옷 입고 어디 박물관 가고 미술관 가고 나 아프면 이제 내 주치의가 누구고 나 혼자 독거가 되면 그 일주일에 2번씩 다 시에서 보내주고 이렇게 이제 행복하려면 하여튼 은퇴만 하자 그때까지만 견뎌보자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되게 이제 U자 곡선이라고 해요, 행복 지수가. 우리는 이제 0 U자 곡선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서울 사람 1,200명한테 물어본 것들인데 이제 나름대로 불행하게 하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전부 다 이게 뭐예요? 돈, 40대까지. 50대부터는 건강인데 역시 1위가 돈이죠? 네.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게, 잠깐만, 이 가족도 있네, 가족도. 가족이 자기를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30대부터. 근데 어쨌든 대부분이 다 돈이에요. 거의 돌아버릴 정도로 돈을 좋아해요. 동의하세요, 이 데이터에? 네? 아마 뭐 시흥이니까 서울보다는 좀 덜 하지만, 거의도 뭐 시흥도 못지 않을 거예요. 그 뭐 완전히 도시화되어 있으니까. 그죠? 거의 하여튼 돈이 우리 행복을 좌우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새 요런 빤스를 선호해. 예? 이건 이제 페이스북에서 퍼온 사진인데, 예. 전부 다 보니까 저보다는 아우예요. 예, 우리 아우님은 여기서 어느 빤스가 좋아? 네. 빨리 찾아요, 빨리. 네? 만 원짜리? 우리 아우님은? 이거? 왜 이거 선택 안 했어요? 저요? 제가. 어차피 돈이 아니니까요. 어차피 돈이 아니니까. 그게 머릿속은 돈이 있구나. 네. 뭐, 여기서 똑같은 100명한테 물어보면 99명이 이걸 찾아요. 그 중에 이제 이 어리버리 해가지고 요게 더 큰 줄 알고. 요거나 요걸 딴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이건, 이게 돈으로 안 보이고, 아니, 팬티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이걸 찾아, 이거. 나 이거. 나 그 중에 한 명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돈이 아닌지 알아버린 거야, 이미. 그래서 이걸 찾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아, 이게 속옷인데 핑크빛으로 이쁜 걸 입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게 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팬티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팬티예요,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전부 다 이거 뭐 디자인 전부 상관없이 액면만 봤잖아요. 아닌 척 해서 우리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금닥 해야 돼. 이거 이제 수원의 남문시장에 제가 작업복 사러 갔는데, 팬티 가게예요, 이거 봐봐요. 이거 보세요. 돈 팬티가 걸려있어요. 이게 얼마짜리 이게? 5,000원짜리예요? 12,000원에 막 팔아요. 엄청 잘 팔려요. 이게 돈 팬티예요. 이거 하트 팬티도 있는데 주로 돈 팬티예요. 혹시 이런 팬티 입고 계신 분 계세요? 이제 목욕탕 가서 조사하면 다 나와. 예? 뭐 요즘 남자 여자 뭐 한 50 넘으면 남자 여자 구분 없어지잖아요. 어쨌든 이제 돈 방석은 좀 안 잡았어요? 시중에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돈 방석 없어요? 안 잡았죠? 안 잡은 것 같아. 거의 돈방석이 많아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 돈방석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외국 사람 들어보면, 재밌어가지고 막 웃어요. 자, 그래서 이제 행복이 진짜 돈이 다냐. 이건 이제 행복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물질적인 행복은 뭘까요? 주로 돈이죠. 그러니까 내 연봉이 얼마나 되지? 또 뭐, 우리 집 아파트인데 뭐 몇 평짜리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 자동차가 뭐 몇 cc짜리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아니어도 할 수 없어. 이게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이 행복이 물질적인 행복이에요. 근데 이게 정신적인 행복은 그렇게 안 따져요. 이거는 지금 막 산수유 막 터지죠. 그죠?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노란 개나리 막 터지죠. 막 그냥 이렇게 생명의 경이 이런 걸 막 느끼는 거야. 가슴. 어떻게 느껴져요, 이쪽은? 이쪽은 좀 느껴져요? 예뻐.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잘 느껴요, 그거를. 생명에 대한 경의, 존중, 하루에 몇 번이나 웃어요?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세요? 글쎄요. 거의 안 웃으려고 작정한 양반들 딱 있어요. 얼굴이 5초 뒤에 싸말 수 있는 얼굴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번 이상은 웃어야 되는데, 예, 이제 얼마나 웃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적인 GDP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 막연하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따지는 게 우리 농업 쪽에서는 이제 그 나라 사람들 도시농부가 몇 명이나 되느냐. 여기 텃밭이라도 있는 분. 뭐 이런 건. 아니, 베란다 텃밭 좀 하는 거 말고. 그리고 한 3평은. 여기도 뭐 한 4%나 5%밖에 안 돼요. 도시농부.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꽃 사는데 돈을 얼마나 쓰는지. 이 두 가지 팩트를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의 정서적인 GDP를 따져요. 아주 딱딱 들어맞아요. 우리나라만 예외고. 1년에 꽃 사는데 돈 얼마나 써요? 올해 얼마 안 썼어요. 올해 얼마 안 썼어요? 올해 많이 썼어요? 괜히 물어봤네. 1년에 얼마나 사세요? 꽃을. 네. 뭘 생각해? 빨리빨리 먹어요. 예? 초로는 좀 예. 많이 사고 왜냐면은 예. 그다음에 좀 비싼 거 요즘은 사기 힘들어서 뭘 사요? 뭘 사요? 애가 좀 많이 어떻게 사기 힘들어. 우리 아우님은 얼마나 사세요? 1년에 꽃? 몇만 원이? 예. 예. 저 우리 저도 아우님 같은데 뭐 약간 머리는 색깔은 좀 들었지만 아우님 얼마나 사세요? 안 사요? 내가 꽃인데 왜 사냐? 이런 표정을 좀. 거의 안 사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시흥은 좀 사는데, 1인당 한 만 원이나 살까? 한 12,000원 정도? 그것도 이제 애들한테 그 어버이날 카네이션 받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졸업할 때 이제 3만 원짜리 이제 꽃바구니 하나 사준 거.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만 원을 써도 2,000원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가정 소비예요. 나머지 8,000원은 어딜까요? 전부 다 장례식장, 예식장, 그 다음에 꽃박람회, 그 다음에 길거리에 이제 가로화단, 이게 다예요. 전부 행사용을 써요. 일본은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꽃을 사요. 근데 80%가 집에 퇴근할 때 꽃을 사가는 그 소비예요. 그러니까 좀 밉지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요인으로 보면 이 도시농부도 지금 전 세계 8억 명이 있어요. 8억 명. 8억 명. 8억 명이면 지금 현재 지구 인구가 70억이니까 몇 프로예요? 12.5%. 그죠? 10% 이상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몇 명이, 얼마나 될까요? 네. 네, 이게 몇 년 됐는데 지금 한 4.5% 정도? 괜히 낮죠? 전 세계 평균이 10%인데 우리 OECD 지금 10위권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시농업 참여율로 보나 꽃 소백으로 보나 우리 정서적인 GDP는 10,000불이 채 안 돼요. 그걸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그러니까 좀 물질은 풍요롭지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하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동의하세요? 이제 싸가지 없는 사람들 많죠. 그죠? 저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 많죠. 주로 이런 사람들은 전원에 살아요,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 누가 죽어도 모르는 구조죠. 여기 아파트 안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흙 받고 살아요? 아니면 시멘트 받고 살아요? 집에 집에 마당은 세대니까 집 옆에는 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지금. 보통 택지 분양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마당에 그냥 시멘트 해버리는 사람들 많죠. 주택이지만. 그래요. 거의 아파트 살다 보니까 옆집이 누가 죽어도 모르는 구조죠, 아파트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죠. 처음에 그냥 갑자기 엘리베이터 타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스캔 들어가죠. 이 인간이 누구야? 이거 뭐, 새로운, 그러죠? 안 그래요? 오셨어요? 막 이래요? 앞으로 이제 계속 잘 봐야 되니까. 외국 사람들은 어때요? 우선 하이 하고 시작하죠? 근데 우리는 거의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에 이렇게 내리면 한국 사람들은 정확히 한 5초 뒤에 싸말 수 있는 그런 얼굴이래요. 무섭대요, 무섭대요. 말은 길을 그니까. 잘못하면 맞을까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물질적으로 상당히 풍요롭지만 정서적으로는 많이 가난하다. 어쨌든 싫지만 그게 사실이다. 이게 지금 현재 세계 노인 자살률 1위, 예, 그 다음에 교통사고 발생량 1위, 그게 후진국에서나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당당히 다 1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먹고 살만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많이 가난하다. 이게 이제 상태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처음에는 우선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이익이 돈이 많은 쪽으로 몰리죠. 그죠? 여러분도 지금 막 시흥으로 몰린 게 돈이 많은 쪽으로 몰린 건가요? 네. 그래서인가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되면, 야, 이게 돈이 다가 아닌 게벼. 이게 삶이 한 번뿐이거든. 어떻게든 같이 있게 살지, 이거 옮기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옮길까요? 돈이 어느 정도 수준 되면, 아, 난 돈보다는 더 중요한 게 한 번뿐인데 같이 있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예, 끝나고. 예. 예. 이제 다 됐다고 보고. 그러니까 얼마냐고, 연봉으로. 금액이? 예, 금액으로. 1억은 돼야 되잖아요. 아, 1년에 1억씩 필요해요. 둘이 사는데. 아니, 지금 현재. 아니, 지금 현재 말고, 그러니까 아까 50대 중반에 애들 다 끝났어요. 두 부부만 살면 돼. 한 300만 네. 정도 한 달에 300이? 어, 한 달에 300. 그러면 이 연봉으로 한 2,500 정도. 어, 한 3,500 정도. 어, 둘 다. 정확히 둘이 양쪽에서 동의했네. 이게 보니까, 이제 서울 쪽에서는 보니까 물어보니까 하여튼 카드를 맘대로 긁을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근데 이제 기농기촌 가서 강의해보면 1년에 1,000만 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 1,000만 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둘이 먹고 사는 재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000만 원 좀 과하고 저는 그걸 2,000만 원이라고 그래요. 어,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각시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2,000만 원이면 충분해요. 어, 한 달에 한 번씩 CGV 가서 영화도 보고 우리 친구들도 딸 여우면 부조도 하고 또 조금만 아끼면 동남아 정도는 뭐 한 5박 6일 정도는 갈 수 있어요. 2,000만 원이면. 어, 웬만한 텃밭에서 웬만한 먹을 거는 채소 같은 건 다 해먹고, 어, 충분해요. 웃는 거 아니지? 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앞으로 조금 조심해서 하세요. 깜짝 놀랐어. 네. 보통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한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더라. 이제 플라톤 형한테 물어봤어요. 행복의 조건이 뭐인지. 물어봤더니 형 얘기가,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재산이에요, 재산. 재산인데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아니에요. 먹고 살고, 먹고 있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이에요. 저는 이걸 2만 불로 본 거예요. 어. 이게 넘치는 게 아니에요. 넘쳐봐요. 그거 다 지키느라고 뭐, 이렇게, 못 살죠, 잘. 그죠? 돈이 많을수록 어떤 행복하고 좀 멀어지는 것 같죠? 어? 뭐, 안 그런 표정인데, 대개는 그래요. 나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되게 나중에, 인생 끝날 때 보면 텔레비에 나와, 텔레비에. 주로 9시 뉴스에 이제 뭐, 많이 나와요. 어. 봐봐요. 외모도 마찬가지. 외모도 사람들이 좀 칭찬하기엔 조금 떨어지는 외모가 자기 행복을 좀 올곧게 살 수 있어요. 너무 이뻐봐요. 늘 다른 사람들 의식해가지고 더 이뻐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그게 내 삶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 사는 거예요, 그게요. 어. 조금은 부족한. 여기서 보니까 전부 다 이 행복의 조건하고는 거리가 먼 외모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외모도 그렇지만 명예, 체력, 말솜씨, 이런 것들이 막 뛰어난 게 아니라 그냥 평균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죠? 동의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플라톤 형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꽃을 사는 이유가 그냥 예쁘잖아요. 그죠? 미운 꽃 봤어요? 못 봤어요. 호박꽃도 꽃이냐도 하죠? 호박 그 꽃이 없으면 어떻게 호박이 만들어지겠어요? 호박이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런 얘기하면. 그죠? 세상에 미운 꽃은 하나도 없어요. 꽃하면 다 이뻐요. 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꽃을 사는 이유가 우선 예쁜 거예요. 향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꽃을 사요. 누구한테 뭔가를 줘도 받는 사람이 행복해요? 주는 사람이 행복해요? 둘 다 행복한 거예요. 또 그런 것도 빨리 알아듣네. 어, 둘 다 행복해요. 특히 준 사람이 더 행복해요. 상대방이 막 좋아하죠? 행복 호르몬이 뭘까요? 뭔? 이쪽에서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세라토닌. 어, 막내 같은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세로토닌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 막 행복할 때 분비가 되는데 뭔가 내가 좋은 일을 하죠. 상대가 막 너무 감사해야죠. 그건 막 내 가슴속에 생겨요. 어.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 걸어가다가 내 발을 툭 바꿔도 그냥 모른 채고 막 가는 거야. 막 그러면 스트레스가 어디 생겨요? 막 내 가슴에 생기죠. 가슴에 생기는 게 아니죠. 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뭘까요? 이쪽은 몰라. 막 아무리 까마까마 생각해도. 뭘까요? 이쪽은. 에? 뭘까요? 어? 코티졸. 어, 어디서 들어봤네. 코티졸. 그죠? 코티졸. 우리 혈중 코티졸 온도가 쫙 올라가요. 우리가 화가 나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꽃을 막 예쁘다 뭐 이래서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건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밝힌 것들이에요. 꽃의 가치에 대해서. 어, 뭐 예쁘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걸 5가지를 왜 현대인들이 꽃과 함께 살아야 되는지 5가지를 정리해 본 거예요. 에, 우선 이게, 아까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혈중 코티졸 농도. 어. 근데 이게 우리 사람이 실험하면 좋을 텐데 쥐를 맡겼어요. 쥐를, 이게 20마리를, 하얀 쥐를 갖다가 이제 전기 송곳으로 옆구리를 이렇게 막 찔러요. 그럼 막 쥐가 열받죠? 이제 혈중 코출 농도가 쭉 한 50% 정도 올라간 쥐 20마리를 완전히 비어있는 상자에다가 5마리 넣고, 여기처럼 이제 꽃 상자들에다가 5마리씩 넣었어요, 각각. 이것도 꽃도 뭐 나리, 장미, 국화, 뭐 로즈마리, 라벤더 이렇게 해서 1시간 뒤에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비어있는 상자에 있는 쥐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거 쉽잖아요. 이게 말해봐. 이쪽 어땠을까요? 편안해졌다? 편안해졌다. 이쪽은? 어땠을까요? 근데 꽃 말고 비어있는 상자, 자기들만 있는 거야. 예? 어땠을까요? 죽었다. 아주 극적이네. 요즘 편안해졌다, 죽었다. 이거 편안해졌다는 이게 전체 의견이에요? 아니면 여기 의견이에요? 그 동의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똑같아? 상태는 극도로 흥분이 있어요. 빨리 꺼내달라고 막 긁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액을 채취해서 다시 코티졸을 체크해보니까 1시간 되면 더 올라가 있어요. 막 미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꽃하고 같이 있는 애들은 어때요? 5마리가 지금 뭐 돼요? 아니, 이런 거 똥 말고 어떻게 그런 걸 보냐? 쥐들이 어때요, 상태가? 똥 싼다는 얘기는 아주 기분이 좋다는 얘기예요. 배설이 잘 된다는 얘기니. 예.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그냥 5마리가 포개져서 잠자고 있어요. We are happy 이러면서. 그래서 얘들 이제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역시 코치를 체크해보니까 아까 50% 있던 것들이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아주 보통 때 기분이 좋다는 거 똑같아요.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어버린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뭐 여기 있으니까? 낚시에 걸렸네. 이건 한 1, 2% 밖에 안 돼요. 한 5% 이내에요. 세라토닌 발산을. 아니요. 왜 그랬을까요? 좀 생각해봐. 참 생각을 해봐야 돼. 지극히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이 들어갔으면 똑같아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 뭐라고? 뭐라고? 아니, 근사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막내, 왜 이렇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우리 사람이나 쥐나, 살았다는 자체가 뭘 마시고 뭘 내뿜어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식물은 뭘 먹고 뭘 내뱉을까요? 식물은 이산화탄소 없으면 죽어요. CO2를 마시고, O2를 내보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광합성이라는 걸 해서. 식물은 살아있는 한 계속 광합성을 하니까, 하여튼 계속 하늘이 준 천연 공기를 계속, 천연 산소를 내뿜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화가 날수록 더 좋아요. CO2 분비가 더 많을수록 꽃들은 더 좋아하죠. 광합성은 더 잘하니까. 그럼 어때요? 계속 산소 발생이 많아지죠. 이게 윈윈 구조인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여기는 어때요? 아까 그 안에 있는 산소가 완전히 밀폐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는 금방 바닥에 나죠? 계속 얘들이 소비를 하니까. 이 산소 농도가 부족할수록 호흡이 더 거칠어져요. 막 거칠어지니까 그만큼 소비가 더 빨라지죠. 안에 CO2만, 보통 대기 중에 CO2는 얼마나 있을까요? 대기 중에는 절대 이런 일은 안 생겨요. 자꾸, 우리도 실내 생활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런 걱정하는 것들인데, 예? 대기 중에는 300ppm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0.03% 정도의. 근데 이제 이 안에는 지금 점점, 지금 5마리가 막 열받은 것들이 산소는 다 써버리고 CO2만 점점 한 1500ppm, 아까 한 1시간쯤 되니까 한 3000ppm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한 2시간쯤 지났으면 다 죽었어요. 산소 부족으로. 완전 CO2에 그냥 녹아나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계속 하여튼 산소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쥐만 그러냐 해서 이제 이게 초등학교 5학년들 시험 보는 수학시험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이게 수원에 있는 초등학교 수학시험 볼 때 이제 이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한테 틀림없이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확인 실험을. 이렇게 이제 여기서 시험 본 애들, 여기서 시험 본 애들, 여기는 꼬박으로 없죠. 어떤 쪽이 성적이 좋았을까요? 네? 이쪽이 좋았을 것 같죠? 그랬어요. 여러분들 소원대로 성적이 좋았어요. 그것도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결과가 너무 좋죠? 그래서 이걸 미국 원예학회에다 보냈어요. 우리 이제 실험실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미국 원예학회에서 보니까 연구가,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우수 논문으로 채택이 되고, 지금 전 세계에 왜 초등학교 교실에 이제 실내 정원이 있어야 되는지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에 이런 실내 정원에 식물 없으면 그건 꽝이에요, 꽝. 얘들은 자꾸 이제 밀폐, 겨울에는 더는 완전히 밀폐되죠? 여름에는 더우니까 문 열지만, 밀폐되면 밀폐될수록 사람이 많으니까 계속 CO2 넣어놓죠? 산소 쓰고, 여기도 지금 모르게 몰라도 지금 문 닫혀있으니까 CO2 한 1000ppm 이상 올라가 있어요. 한 2000ppm 넘어가면 이제 우리 짜증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 오래 있다 보면 금방 CO2 농도가 올라가요. 밀폐된 공간이, 좀 공간이 작을수록. 그래서 이제 환기시키라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우리가 이제 화를 안 날 수는 없죠. 그죠? 새벽 한 12시, 밤 12시가 넘었는데 신랑한테 전화가 왔어. 보니까 노래방. 이 인간이 떡이 됐어가지고 술에. 그래가지고. 여보, 나 뭘 먹을 것 같아. 어떻게, 갑자기 혈중 코티졸 농도가 빡 올라가면서. 내가 각 씨한테 그런 비슷한 전화가 왔어요. 오늘 동창회 간다더니. 11시 반쯤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예? 어떻게? 아, 더 놀다 와! 이러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아버님. 각 씨한테 알아서 놀다 오라고. 그래서 상당히 젊은 양반, 서울은 가면, 바로 나도 화장하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럴 때 이게 화가 나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 돼요. 그러면 이게 냉장고에 있는 거 좀 맛있는 거 있으면 막 꺼내가지고, 특히 여성분들은 막 먹어서 스트레스 푸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신선한 음식을 먹으면 뇌에 산소 공급이 되죠. 스트레스 쫙 풀려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부작용이 배둘레인이라고 생겨요. 배둘레인이라고. 그리고 밤 11시 넘어서 먹으니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화분을 딱 보고 한 10분만 이렇게 하고 대화를 해요. 야, 하여튼 이 썩을놈 인간이 오늘 또 늦는단다. 인간성 좋은 내가 참아야지. 그지? 철주가 하고 한 10분만 대화해봐요. 그러면 그냥 스트레스가 꽉 가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능력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세요? 꽃들의 능력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그쪽은? 이쪽은 황당무계하게 사람이 능력이 우월하세요. 이쪽은요? 응? 이런 얘기 물어보면 좀 뭔 생각을 좀 하고 말해요. 사람이 우월한 것은 힘밖에 없어요, 힘.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렇죠. 어떤 것이 힘만 세다고? 무시한 것이 힘만 세다고 그러죠. 우리 사람이 식물을 이기는 것은 힘밖에 없어요, 힘. 정말이에요. 모든 게 우리는 식물의 게임이 안 돼요. 봐봐요. 한 3가지 증거를 얘기할게요. 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움직여요? 가만히 있어서 먹고 살아요? 움직여요? 얼마나 바쁜데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좀 말을 또 자꾸 이렇게. 근데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죠. 그러면 가만히 서서 먹고 사는 게 고수요? 바쁘게 움직여서 먹고 사는 게 고수요?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소나무 기본이 100년이요. 좋은 땅 만나면 200년, 300년. 은행나무 지금 용문산에 있는 거 1100년 됐어요. 마에테자가 뭐 심었다는 거. 울릉도 가면 2500년 된 향나무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수명은 게임이 안 돼요. 오래 사는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 있어요. 그 다음에 봐봐요, 또. 우리는 이제, 근데 제 살점을 떼가지고, 이걸 조직배양실 안에서 조직배양을 잘 하면 최첨단 기술 다 투입해가지고 송정놀이가 만들어져요? 아직 안 돼요. 공상 영화에서나 되지. 근데 식물은 어때요? 돼요. 그게 삽목의 원리예요. 기본 시작이에요. 그냥 잎이든 줄기든 눈이든 뭐 꽃눈이든 뿌리든 뭐든지 간에 딱 이렇게 원하는 환경에만 딱 갖춰주면 완벽한 식물체로 다시 재분화가 돼요. 이걸 전형성능이래요. 뭔 능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신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전지전능하다고 그러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전형성능이라 해가지고 식물체 어느 부위를 떼든지 완벽한 자기 식물체로 대분화가 돼요. 우리는 게임도 안 되는 그런, 그죠? 또 우리는 막 그 햇볕 받아가지고, 나 광합성으로 가야지 해가지고 광합성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식물이 해놓은 거 얻어먹고 살아야 되죠. 그죠? 식물은 영록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영록수라는 게 없죠. 또 우리는 생존 자체가 뭐예요? 지구를 좋게 해요? 나쁘게 해요? 왜요? 힘만 세가지고? 그것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 생존 자체가 뭐예요? 계속 CO2 분비기죠. 그죠? CO2 배출기요. 살아있는 한. 예, 잠잘 때도 계속 숨 쉬니까. 그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뭐예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기니까. 근데 식물들은 어때요? 꽃들은? 그 인간들이 배출해놓은 거, 온갖 화학가스, 뭐, 이렇게 산업에서 배출해놓은 거 전부 다 식물들이 다 제거해주죠? 그러니까 아주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우리 환경을, 누가 더 기여를 해요?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그럼 누가 누구한테 잘해야 돼? 그죠? 이게 소위 가드너가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그게 비로소 이제 자연인의 식물들하고 약간의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힘만 센 이런 입장에서는 빵점이에요, 빵점. 아셨죠? 뭐지, 좀 가슴이 좀 울컥해져요? 뭐 그래야 되는데, 예. 표정은 약간 하얘졌어. 현대인들은 거의 이 밖에보다는 실내 생활을 많이 한대요. 뭐 회사가 됐든 주로 실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공기를 먹고 사느냐, 어떤 실내 공기에서 먹고 사느냐,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시흥 공기가 좋을까요? 내장산 공기가 좋을까요? 훨씬 낫겠죠, 내장산이. 예. 제가 지금 여기 저 화성 그 보통리 저수지 앞에, 거기도 전원이에요. 그 다음에 산이 있어요. 거기서 살 때는 이렇게 이제 보통 소주를 한 병쯤 먹으면 기분이 알딸딸해졌었어요. 근데 지금 내장산에서는 그 2병을 마야 그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데. 그죠? 그게 완전히 공기 조성이 달라요. 물은 좋은 물 얼마든지 사먹을 수 있죠. 근데 공기 사먹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공기 먹고 사느냐? 계속 아파트에서 그 다쳐지면 공기 먹고 살 거죠? 네. 그럴 거죠?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가급적이면 빨리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좋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이제 물, 햇볕, 이거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 녹색인 엽록소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게 요걸 이제 포도당, 자기 몸을 만들어요. 우리는 이제 이걸 먹고 살죠. 그죠? 그러면서 그냥 부산물로 이 산소가 생겨요. 광합성 한 번 할 때마다 6개의 산소 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물은 하늘이 준 이제 공기청정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공기만 맑게 해요? 뭐, 음이온 같은 걸 막 배출을 해요, 음이온. 음이온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름에 냇가에 가서 이렇게 발 담그고, 이렇게 거기 계곡에서 소주 마시는 거 하고, 그냥 여러분들 아파트 그 슈퍼 평상에 쪼그앉아가지고 거기서 소주 마시는 거 하고, 어떤 게 맛있어요? 저쪽은 뭐 먹어본 사람이 없네. 아마 한 3배는 더 먹을 거예요. 그게 물속에 있는 음이온 때문에 그래요. 바로 알코올 분해가 돼버려요. 아니면 여러분들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해월 한 1,200~300 올라가서 거기서 술 마셔봐요. 그래서 산에서 술 먹으면 큰일 나지만, 그러면 이게 물이에요, 물. 그 전부 다 음이온 때문에 그래요. 바다의 어부들 아마 잡아보면 음주운전하는 선장도 무장이 많을 거야. 근데 어부들은 그렇게 술이 강해요. 왜? 이 물속에 있는 그 음이온 때문에. 예. 근데 식물들은 어떻게 음이온을 배출을 할까요? 응? 모르겠죠? 이게 우리 사람은 어떻게 자기 체온 조절을 해요? 땀으로. 뭐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몸이 더우면 땀구멍을 열어가지고 땀을 빼죠. 그리고 이제 안에 수분 부족하니까 물을 마셔서 이제 체온 조절을 하죠. 식물은 입 뒤에 보면은 기공이라는 게 있어요. 기공. 숨구멍을 열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배출을 해요. 너무 뜨거우니까. 배출을 하고, 안에 물이 부족하죠? 그럼 이제 뿌리에서 다시 물을 빨아들여요. 그럼 이제 체온 조절을 그렇게 해요. 그 물구멍에서 이제 숨구멍에서 물이 나오는 걸, 이걸 증산작용이라고 그래요. 그죠? 지금 광합성, 증산, 이런 게 아주 생리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들이에요. 이게 증산작용이 어떤 했을 때 그때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음이온이 같이 튀어나와요. 왜? 물 분자가 깨지면서 나오니까. H2O죠? 그 H 따로, 그 다음에 OH만 있을 때는 그게 마이너스 키를 띄어요. 음이온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우리가 숲에 들어가면 기분 좋은 이유가 거의 음이온 때문에 그래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비슷한 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음이온도 막 배출해야 돼요. 우리 공기청정기는 그런 역할을 못해요. 실내 공기정화장치, 이런 그런 역할을 못해요. 오히려 좀 오작동돼가지고 막 오존, O3가 만들어지죠? 일종의 상당히 우리한테는 안 좋은 물질들인데. 그러니까 안에 이제 식물만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죠. 온습도 조절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아파트 사니까 아파트의 온도 몇 도 놓고 사세요? 겨울에 22도? 또 이쪽은 24도? 막 25도, 24도 이렇게 올라가면 안에 상대 습도는 한 40%, 30%가 막 떨어져요. 상대 습도가 낮다는 얘기는 엄청 건조하다는 얘기죠. 거기서 호흡기 질환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뭐 고양이나 키우고 개 키워봐요. 그 털 그냥 바로 코로 들어가죠. 추워서 감기 걸리는 건 아니죠. 건조해서 호흡기 질환, 건조해서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다가. 응?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22도 이상 절대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실내 습도 한 50에서 60%. 이게 가장 사람들이 쾌적하다고 느끼는 습도예요. 온도보다도 습도가 더 중요한데, 여름에 이제 80% 넘어가면 기분 나빠지지만, 그래서 이제 온도를 한 20도 정도로 관리하면 절대 습도가 40% 이하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 애들 때문에 갓난아기가 있다든지 그런 온도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에 습도는 떨어지는데. 가습기 튼다고? 가습기 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막 저온성 세균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요즘 아직도 가습기 사건이 아직 안 끝났죠. 불량 가습기 이런 것 때문에. 식물만 있으면 돼요, 식물만 있으면. 식물이, 이게, 이것도 챔버에서 이제 그 실험을 했는데, 가로, 세로, 높이 1m짜리 챔버예요. 여기다가는 그냥 이제 그릇에 물을 떠놓고, 두 번째 챔버에다가는 솔방울 가습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솔방울 가습기. 솔방울이 물을 먹으면 벌어져요, 오므려들어요? 오므라들어요? 네. 이쪽은? 이쪽도 오므라들어요? 안 해본 사람은 벌어질 것 같아. 해본 사람은 오므라들어요. 오므라져가지고 이게 점점 이제 펴지면서 표면적이 넓어지죠. 그때 계속 수분 증발을 해요. 그때 이제 다시 완벽하게 벌어지면서 아주 극대화 되죠. 그래서 이제 가습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솔방울 가습기가.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그 이제 실내 식물 하나, 이제 관엽식물 하나 놓아둔 거예요. 1시간 뒤에 보니까 여기는 뭐 한 50% 정도? 그릇 놓아둔 데는. 안에 챔버의 습도가. 여기 이제 솔방울 가습기 있는 데는 61%, 63% 왔다 갔다 하고, 얘는 74%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게 습도를 올리는데 가장 좋은 거는 식물이다. 그죠? 아까 뭐 공기정화, 뭐 음이온 배출, 물건은 또 습도까지 올려준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우리 집이 예컨대 30평짜리, 실내 30평짜리는 아파트예요. 그럼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8%? 예? 8%? 8%? 뭐 하여튼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최소한 이 정도 이상 있어야 돼요. 그게 얼마예요? 응? 아, 딴 얘기 하지 말고 이쪽. 10%? 예. 의실에 들어가요. 그게 이제 이제 실험 결과 2% 정도면 되는데, 근데 4인 가족이면은 저 최하 5%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평짜리다. 그러면 1.5평 정도는 식물이 차지를 해야 돼. 잎이 크든, 주로 연면잎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잎이 좁은 것보다 넓은 게 낫겠죠. 그만큼 이제 증산도 많이 하니까. 그건 알아서 생각하세요. 뭐 30평짜리인지 50평짜리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적어도 5% 이상 있어야 된다. 전체 공간에. 이게 부피비로. 하여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있어야. 하여튼, 건강할수록 이게 이제, 아까 뭐, 이렇게 습도 유지도 잘하고, 그 다음에 공기정화도 잘하고 이러니까.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꽃이 있으면, 소위 이제 가족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되죠. 그죠? 엄마, 이게 무슨 꽃이야? 이게 무슨 꽃이에요, 이게? 이런 건 아무 생각 없어도 바로 알 수 있지. 예쁘니까 이제 끝까지 났겠죠. 근데 오래 못 가겠죠. 제비꽃. 여기 심은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심었으면 어떡하고 꽂아놨으면 어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이게 있으면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꽃 있네? 무슨 꽃이야? 향기도 있네? 막, 뭐, 얘기 많이 되죠? 네. 꽃 없어 봐. 그냥, 엄마 나왔어! 하고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카톡 온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죠? 불보듯 뻔해요. 남편도, 여보, 이게 무슨 꽃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꽃이요? 펜지야? 네? 포인세티아. 시흥스럽게 잘 아네. 포인세티아. 포인세티아 이 빨간 게 잎이요, 꽃이에요? 잎이요? 네. 여기 밑에 녹색도 잎이 있는데? 네, 그것도 잎이고, 그것도 잎이고. 우리도, 그 밑에도 있고, 우리도 잎이고? 뭔 말이야, 그게? 네? 하얀 게 꽃이에요. 하얀 게? 노란 게. 노란 게 꽃이죠? 네. 이 꽃을 싸고 있는 포엽이라고 그래, 포엽. 근데 얘만 왜 빨개져, 이렇게? 수줍음을 잘 타서 그런가? 왜 얘만 빨개요? 네? 꽃처럼 보이려고? 쑥스러워서? 자기가 말고 자기가 웃어. 그런 사람들이 정서적인 GDP가 높아. 잘 웃는 사람들. 이게 이제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포인세트도 그렇고. 근데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거는 뭐예요? 거 봐라, 거 봐라. 저쪽은 거의 뭐 원봉 해가지고 뭐 몰라. 거 봐라. 거베라. 거베라야. 이거는 그 제가 현지에 있을 때 이제 다른 부처 과장들이랑 이제 이 독일하고 몇 군데 이렇게 정책연수 간다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커피하고 그냥 샌드위치 한 6,000원이나 될까? 굉장히 허름한 집이에요. 근데 테이블마다 다 꽃이 있는 거야. 이거 아마 한 300원이나 주면 될 거예요. 꽃값은. 이거 거의 일상화 돼 있어요. 시흥은 지금 한 5만원짜리 한정식집 가면 꽃이 있나요? 있어요? 그거 솔직히 얘기 잘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뭐 그런 집 어디 누구 뭐 갔나 보는데, 저도 그런데 가가지고 꽃이 없으면 불러요. 마담 오시라고 그래요. 아, 음식은 뭐 그런데 뭘 같은데 꽃이 없냐고. 우선 눈으로 먹고, 그 다음에 꽃이 있으면 향기 나면 향으로도 먹고, 그 다음에 혀로 당신도 음식 먹는 건데 왜 없냐고. 그럼 마담이 뭐라고 그러게? 다음에 사다 놓을게요. 아직 그런 마담 하나도 못 봤어. 뭐라 그래요? 내가 물어봤잖아, 참. 꽃보다 사람을 좋아하면 되겠죠. 아, 박사님, 제가 꽃이잖아요. 호호, 이러고. 또, 여기 꽃 있어요. 꽃 있어요. 막 데리고 와서 보면, 이제, 이게 카운터 옆에다가, 뭐, 중국에서 가져온 조화. 그럼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꽃이 없어요, 꽃이. 네. 3월 8일이 무슨 날이에요? 남자들은 몰라도 여자들은 알아야 돼. 하여튼, 시험도 웃겨요, 가만히 보면. 3월 8일이 여성들이 뭔 날인지를 몰라요. 세계 여성의 날이에요. 무슨 머릿속에 지금 뭐, 무슨 뭐, 이상한 데이만 찾죠, 지금. 화이트데이나 뭐. 세계 여성의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그 공무원 때 뵙긴다고 이제 배낭여행을 북유럽에 한 달 정도 갔는데, 이제 모스크바 지하철을 탔는데, 아, 인간들이 전부 다 꽃을 들고 있네. 꽃든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보면은, 백합이 있죠, 백합. 백합 절화를 우리는 꽃을 주면 이렇게 들고 다녀요, 이렇게. 위에가 꽃이 있어요. 지가 향기 맡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가들은 안 그래요. 다 거꾸로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꺾이기도 하고, 상처로부터 보호도 되고, 이게 또 훨씬 더, 이게 많이 사본 거예요. 많이 써본 거예요. 그날은, 노르웨이 사람들은 3월 8일 무조건 여자들한테 꽃 선물을 해야 돼. 예. 자기 엄마가 됐든, 아내가 됐든, 숨겨준 여자가 됐든, 꽃 선물 안 하면 남자 취급을 못 받아요. 이거 한 끼 굶더라도 무조건 꽃 선물을 하게 돼 있어요. 러시아가 우리보다 지금 GDP가 낮아. 한참 낮아요. 정서적인 선진국은 어디요? 우리요, 러시아예요. 기분 나쁘지만 그래요. 매너가. 크로아티아, 엊그제 유고연방에서 풀려가지고, 거기도 이제 막 신흥국가인데, 거기도 하여튼 꽃 안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베트남, 우리 우습게 보죠? 필리핀 이렇게 좀 그렇다고 보죠? 거기 가보세요. 식당에 가보면 식탁에 화분들이 있어요, 화분들이. 어떤 화분? 벼화분. 거기는 1년에 3기작이 돼요. 열대지방이라. 그러다 보니까 벽실을 물에 이렇게 담가 놓으면, 온도 좀 높게 해놓으면, 최하라고 해서 싹이 나요. 그래서 녹색이 조금 튀어나오면, 이 화분에 담가 놓으면, 한 열흘 있으면 푹 튀어나와요. 10cm 이상 되면, 벽시 화분 상상이 되죠? 이거 다 테이블만 넣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 훨씬 더 우리가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이게 선진국의 정원이에요. 우리도 지금 28,000불이면 우리나라 지금 28,000불이 1인당 GDP가 충분히 이 정도 째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우리는? 80%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개념은, 사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지금 전 세계 주요 수도들 가보세요. 뭐, 암스테르담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도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거주하는 것, 이게 아파트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지금 아파트가 최고죠. 정읍 시골까지 그냥 아파트를 짓느라고 아주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뭐, 가등이라는 자체가 안 들어가죠, 잘. 또 어때요? 하여튼 뭐, 왕따문화, 우리나라만큼 심한 데가 없어요. 땅이 바닥에 모르니까. 완전히 닫힌 공간을 사니까.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건 어딜 것 같아요? 예? 이 세계는 유럽이에요, 유럽. 어디?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잘 모르겠지. 예? 네로 시작해, 이건 네. 네덜란드. 예. 현직 때 한 6개월 정도 여기서 이제 방문연구원 있으면서 이제 있어 봤는데, 이게 네덜란드는 이게 정원을 가꾸지 않죠. 그냥 풀만 우거지죠. 그러면 옆집에서 고발을 해버려요. 거기 이제 그 들짐승들, 막 이런 것들이 병균을 퍼뜨리는 온상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벌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원을 해야 되는데, 이왕 하는 거 이렇게 잘 해요. 핑크 색깔이 무슨 꽃이에요? 이건 라벤더. 라벤더가 월동이 원래 여기 지금 네덜란드면 해발이 우리 베트남보다 더 높아요. 한 2도로 보면 44도, 45도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해양성 기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돼요. 문주란 이런 게 막 자라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어디 같아요? 아니요. 일본? 유럽이라니까, 이게. 이게 아무 개념이 없구만. 이거 어디야, 이게? 오스트리아. 아. 선생님이 처음에 박수 한번 쳐줘. 성함이? 이근우. 군우. 네. 근군. 뿌리근. 확실하네, 근우. 이게 오스트리아예요. 유럽에서 찍은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발코니에 화분이 있죠. 거의 빨간색들이 중심부에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화분이? 뭔님? 뭐예요, 이게? 제라늄이에요? 아니요, 몰라. 제라늄이에요, 제라늄. 장미처럼 보이지만 제라늄이에요. 장미로는 이렇게 안 돼요. 그냥 한 일주일은 되지만, 여기서 놔두면 한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 꽃이 펴요. 물만 잘 주면. 약간 이제 덩어리 비료? 한두 개 올려놓으면. 제라늄이에요, 제라늄. 그 보통 이 노상 카페들 보면 이렇게 다 밖에 내놓고, 안에서 차 파는데, 테두리를 전부 다 뭐예요, 이렇게. 전부 다 꽃들 이렇게 늘어뜨리죠? 이 행잉 플라워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그냥 숲에서 차 한잔 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수다 떠는 거예요, 그거 앉아가지고. 그런 게 일상화되어 있죠? 근데 이 나무는 뭔 나무일까, 이게? 땡. 이게 뭔 나무예요? 시흥에서는 아마 될 거예요, 이렇게 바닷가라. 원래 추위에 좀 약해요, 얘는. 아까 크로아티아가 고향이에요, 요놈. 뭘까요? 뭐 생각 없이 말 잘하더만 갑자기 이제 습거를 해줬네. 얘는 안개나무예요, 안개나무. 꽃이 안개처럼 약간 이제 잿빛을 띠죠. 영명이 이제 스모그 트리. 예, 그래서 안개나무예요. 상당히 고급 정원수에 속해요. 이거는 이제 독일의 이제 묘지예요, 묘지. 묘지인데 독일만 뭐 네덜란드도 그렇고 되게 도시 바로 옆에 있어요. 언제든지 그리우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때요? 저거 들어오면 그냥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나서 결사하면 되죠. 엄청나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건 어딜까요? 외국이라니까 외워서 우리나라이란 말이야.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인데 대마도예요, 대마도. 대마도면 일본에서 깡초네요. 그런데 공간만 있으면 이렇게 식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좀 밉지만 이게 상당히 정서적으로는 좀 선진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이 까부는 이유예요, 이게. 이게 프랑스 국기인데, 위아래가 있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아래가 있죠? 바뀌면 안 되죠? 일본은 우아래가 없어. 그래서 뭐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4시간에 걸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이 안에 좀 들어있어요. 봐봐요. 식물, 꽃은 생명체로서 사람하고 교감한다. 우리 사람의 학명이 뭐이라고? 우리 사람의 학명. 그렇지. 호모 소게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에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것은 호모 소게 사피엔스 종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종은 다 학명이 있어요, 학명이. 학명을 얘기할 때는 되게 속명 플러스 종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할미꽃 있죠? 할미꽃은 풀사틸라 속에 코리아라고 하는 종이에요. 소나무, 아비스 속에 덴시플로라고 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 입장에서 보면 호모사피엔스나 풀사틸라 코리아나나 아비스 덴시플로라나 다 똑같죠? 그냥 n분의 1인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더구나 우리는 지금 존재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늘 같은 존재, 우리 덕분이 전부 다 식물한테 있죠? 그죠? 최소한 나하고 계급이 같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려지려고 그래요? 그렇게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연을 구성하는 그냥 n분의 1인 거야. 오히려 온갖 못된 일하고 자연을 귀찮게 하고 가는 게 사람들인데, 식물들은 안 그렇죠. 그 다음에, 어쨌든 사람하고 똑같은 하나의 생물 종이다. 그죠? 아까 능력도 훨씬 우리가 뛰어나고, 근데 서로 이제 표현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안 돼요. 우리는 식물이 얘기하는 걸 못 알았지만, 식물은 우리가 얘기하는 걸 알아들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나 어제 뭐 돈 잃었어, 뭐 이런 거는 못 알아듣지.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걸 확실히 알아버려요. 여러분들 제 말이 안 믿기면, 양파 2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맥주컵에다가 물 채우고 2개를 놓고, 얘한테는, 너무 정말 예쁘다. 어떻게 그냥 속도 깊고, 까도까도 속이 있으니까. 뭐, 특별히 그냥 뭐 이렇게 뭐, 모나지 않고 아주 둥글둥글하고 참 예뻐. 아유, 이뻐라 하고. 얘한테는 너는 말이지 무슨 특징도 없고 말이지 둥글둥글 해가지고. 네 속은 알 수가 없어. 까도까도 속이 안 나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자라는 속도가 얘가 2배 이상 빨라요.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그 기운까지 알아들은 거예요. 또 재밌는 실험은 펜실바니아 주립대에서 했는데, 어린 묘 4개를 이렇게 갖다가 그냥 전부 다 포트에 담겨진 묘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똑같은 물을 2리터를 가지고 그 페트병 같은 데가 물을 주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4사람이 물을 주는데, 이 사람은 정신질환 자예요. 정신질환 자가 물을 주고, 여기는 이제 자연주의자예요. 2번째 거는 자연주의자가 물을 줘요. 여기 3번째 거는 이게 자연주의자인 척하는 정신질환 자가 물을 줘요. 근데 식물은 그것까지 알아봐요. 자연주의자가 좀, 이게 식물이 가장 잘 자라요. 아주 현저하게, 이게 눈에 띄게 차이가 나니까. 한 2주 정도 있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이 척 하는 것까지 얘는 한 이 중간이에요, 중간. 식물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에 의해서 알아낸다든지. 또 막 화가 난 사람들, 전부 다 이제 큰 자루 하나씩 두고 거기다가 입김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불어가지고, 일종의 도끼죠. 막 승질내는 사람들 막 기운이니까. 그걸 이제 이 상추를 기르는 비닐하우스에 가서 그냥 50사람 것을 다 품어냈어요. 그랬더니 상추한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한 일주일 가보니까 그 에너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막 화가 나면 그 에너지가 그대로 가죠.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났으면 막 불안해지죠. 식물이 똑같아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또 한수 위라는 것이 식물은 우리 말까지 알아듣는다. 우리 감정까지 다 알아듣는다. 실제 또 그런 실험도 해요. 이렇게 이제 센서에다가, 식물에다가, 입에다가 센서를 물려요. 그래서 얘한테는 막 입을 찢어. 얘한테는 막 스프레이 해주고 그걸 막 닦아요. 분비하는 물질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극에. 아셨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표현 방식이 서로 틀려갖고 의사결정은 안 되지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우리가 가능하죠. 우리가 얼마든지 친구하려고 할 수 있죠. 그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현희. 예, 현삼이 아니고 현희. 예. 현희 씨한테 제가 현삼 하면 기분 나쁘겠죠? 할미꽃한테 할아버지 꽃 하면 할미꽃이 기분 좋을까? 별로 안 좋겠죠. 자기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네. 또, 그래서 또 현희 씨하고 제가 좀 더 친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대화. 우선, 현희 씨가 이게. 밥을 먹어야 된다. 밥도 먹어야 되겠지. 근데 우선 제가 친해지려면, 저 아가씨가 이렇게 와인 타입인지, 아니면 뭐 막걸리 타입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좀 더 깊은 눈여기 할 수 있겠죠. 할미꽃이 이게 심근성인지 청근성인지 모르고 뽑아서 다 죽이는 거예요. 청근성이 뭔 말이야? 그지 모르고 웃은 거야? 청근성이 뭔 말일까요? 뿌리가 얕을 천자예요. 이런 것들은 인식에 강해요. 근데 심근성, 이건 뿌리가 깊게 딱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인식을 싫어하죠. 꺾이면 다 죽으니까. 아주 인식을 극도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이름도 잘 몰라. 내가 좋아하는 환경도 모르는 어떻게 대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친할 수 있는 방법이 식물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물이 좋아하는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거. 그 다른 것도 필요 없어. 토양, 그 다음에 햇볕. 한 두 가지만 알아도 얼마든지 얘하고 친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가드너가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이제 소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다행히 꽃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한 4,000가지 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다 알 수 없겠죠? 그 중에 한 300가지 정도만 알면 1년 내내 꽃과 함께 이렇게 가드닝을 할 수 있어요. 300가지는 어떻게 알아요? 하루에 한 개씩? 어떻게? 365일. 그렇지. 예, 그것만 보면 한 60개 떨어져 나가도 300개는 남는 거예요. 365개가 전부 다 우리 실생활에서 아주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집 정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농장에 있으면 이제 농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 마을의 마을 정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마을에 여러분들 그냥 마을 정원으로 보죠. 마을에 이제 정원이 있으면 어떻게 자기 삶의 질이 높아지죠. 우리 동네 전체적으로 눈만 뜨면 밖에 나오면 다 깨끗하고 꽃만 보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게 저절로 커요. 꽃들이 저절로 커요. 안 그죠? 가꿔야죠. 막 돌봐야 되죠. 그렇다면 이제 이 운동을 하죠. 여러분들 그 이렇게 주말 농장에서 이 괭이질을 한번 하면 몇 칼로리가 소비되고 이게 과학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만 가드닝을 하거나 텃밭일을 하거나 그러면 아플래야 아플 수가 없어요. 좀 오버한 거예요.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보니까 되게 이제 이 과천에서 남편들은 전부 다 공무원이야. 다 출근시켜고 이제 각시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관악산으로 올라가요. 막 무수히 관악산을 뛰어요. 근데 그 산에도 못 가는 사람들은 이제 동네 헬스클럽 가요. 헬스클럽 가가지고 어때요? 계속 러닝머신에서 뛰죠. 근데 뛰면서 너무 힘들고 지루하죠. 연속곡 봐가면서 이제 뛰는 거야. 막 저 썩을려는 오늘 또 저지른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어때요? 몸은 튼튼해질 수도 있죠. 근데 마음은 전혀 상관없죠. 그죠? 텃밭에서 예컨대 상추를 가꾸거나 꽃을 가꿔봐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마음까지 건강해지죠. 그죠? 헬스클럽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심신이 이제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마을하고는 좀 차별화되죠. 우리 마을은 막 꽃밭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을에 사람도 많이 올 거고, 흔히 꽃차 같은 걸, 나는 예컨대 뭐 꽃차를 할 거야. 나는 이제 애들 중심으로 뭐 야생화, 분경 같은 걸 만드는 또 뭐 여러 가지 그 체험 같은 걸 할 거야. 그걸 이제 얼마든지 이제 자기 정원에서 직접 생산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농장이나 이제 다른 정원 또는 이제 다른 마을하고 이렇게 자원을 교류할 수가 있어요.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것도 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 어쨌든 살아있는 것들이 좀 더 자연이죠. 우리 텃밭에서 상추를 기르더라도 다 그게 자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다는 거. 전적으로 이제 경건의 양성이래요.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정원이 이제 아름다우면 좋아지는 것들 한 10가지예요. 이게, 여러분도 아마 기농기촌에 꿈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도시생활, 우리 애들 대학만 졸업하면 떠날 거야.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지금은 아예 지금 서울에 보면 이제 30대인데 그냥 나 좀 덜 벌고 더 행복할 거야 해가지고 이제 2살, 3살짜리 데리고 시골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로 이제 컴퓨터로 자기 이제 개인적인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 뭐 리포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많은데 추세가 그래요. 그래서 전원으로 오는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막 떼돈 벌고 싶어서 농촌으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나름대로 그냥 이제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으로 조금 여유로운 삶을 사고 싶은 거예요. 도시에 너무 각박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실패하고 다시로 돌아가는 이유가 허반이에요. 10명이면 한 3명은 실패하고 돌아가요. 왜? 자생력이 안 생겨요. 자생력이. 거기 살려면은 거기 여러 가지 뭐 문화라든지 나름대로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냥 도시에서 전혀 안 맞죠. 시골하고는 어떤 그 삶 방식이. 도시식대로 사니까 마을하고 쌈이나 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패하고 올라가는 사람도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그 이렇게 완충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커지죠. 이게 프랑스 얘기예요. 이거 9시 뉴스에 나온 거 제가 화면 사진 찍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꽃이 4개가 있죠. 그죠? 이거는 어느 시골 마을 들어가다 보면 마을 입구에 다 있어요, 이게. 예. 우리가 호텔 평가할 때 무궁화가 몇 개지로 평가하죠. 그죠? 이 마을의 꽃과 정원 가꾸기 수준이 어느 정도지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걸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아, 이 정도면 3개다. 아, 이 정도면 5개다. 딱 정해져요. 4개 이상 받으면 이게 이제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하여튼 이게 도시에서 그냥 주말만 되면 나가고 싶은 거야. 자동차 타고 나가다가 이게 딱 보이죠. 적어도 4개 이상 붙었죠. 그럼 묻지마 들어가면 뭐 어느 농가 민박을 가더라도 아주 그냥 마을 전체가 꽃과 정원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 국가가 공유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흥 같은 경우도 동별로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골목길 정원 콘테스트 같은 거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완전히 얘기는 달라지죠. 서로 잘하려고 그러고 그걸 중심적으로 지금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그거 하라고 여러분들 지금 키우는 거예요. 그죠? 뭐, 여러분들 이미 정원 뭐 예쁘게 가꾸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주변을 좀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문화 확산을 위해서. 꽃이 있으면 불가능한 게 없어요. 다 이루어져요. 제가 그 꽃담 아카데미 지금 이렇게 수강생 중에 2기 중에 이렇게 교감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남편은 세무서 이제 과장을 은퇴한 사람이고, 근데 처음에 연애 시절에 자기 평교사인데, 이제 중춘 해가지고 맞선을 봤는데 키도 자기보다 조금 더 크지 남자가 굉장히 키도 작지 자기도 작으면서 뭐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에이 안 만나야지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꽃을 벗어야 돼. 꽃을 학교 교사 숫자대로 구군하고 그 다음에 꽃시학원을 막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김선생이 그냥 막 이거 어떻게 하지 교장 선생님한테 가져왔어. 이거 뭐 한번 선본 남자인데 이걸 보내왔다. 근데 남자가 내가 보기에는 별로다. 이제 자기 양이 안 찬다. 이렇게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게? 김 선생님, 그 남자 잡소.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무조건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 이제 좀 좋은 쪽에서 만나고 지금은 이제 둘 다 은퇴했지만 엄청 하여튼 이제 결혼하기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해요, 꽃은. 어떻게 그런 일 있어요? 프로포즈 받고 막 그런 일 있어요? 꽃을 든 남자는 괜찮은 남자예요. 그죠? 악질들이 꽃 들고 다니는 남자 봤어요? 없어요, 없어. 자, 이거 이제, 이게 뭐, 관상화해. 말은 어렵죠? 이게 꽃이죠? 꽃이에요, 이게 꽃. 근데 이제 이 꽃들이 종류인데, 이건 바로 이어서 그 식물 분류, 꽃 분류, 황원진 선생님이 또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저하고 조사하는 게 또 틀려서 앞에 제가 약간 조금만 소개해 줄 거예요. 1년 초가 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봄이나 또는 여름에 꽃이 피어서 그냥 완전히 1년 안에 죽어버리는 것들. 대신 씨앗을 남기는 것들. 이런 게 1년 초죠? 숙구는 뭔 말일까요? 숙자가 뭔 숙자요? 익을 숙자? 같이요? 아니요. 뭔 숙자요?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그래서 우리가 숙박하다 할 때 숙자예요. 왜 잠자요? 그렇지, 겨울에 너무 추워서. 우리 할미꽃, 매발톱꽃, 금낭화, 돌단풍, 전부 다 그렇죠. 겨울이 너무 추워서 다 펴져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다시 이제 생육을 시작하죠. 이런 거 전부 다 뿌리가 잠을 잔다 해가지고 숙군이라고 그래요. 이게 거의 우리 자생식물들의, 초본 자생식물들의 98%가 다 숙군이에요. 1년 초는 몇 개 없어요. 관엽은? 주로 잎을 관상하는 식물들이 잎이 이쁜 것들. 그래서 잎보기 식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난초는? 난초. 크게 동양란과 서양란이 있죠? 대양란 두 가지만 얘기해봐요. 이쪽이 갑자기 또 좀 떨어지네. 그쪽은 얘기해봐요. 서양란 두 개만 얘기해봐요. 예. 신비디움, 호접란, 덴드로비움, 덴파레, 이런 것들이 서양란이죠? 일종 동양 이제 생각나세요? 그렇지, 출란. 풍란. 풍탄. 지금 아닌 것 같잖아, 내 표정이. 창포는 난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창포는 화토가 나오는 거지, 그거는. 네. 화토 5가 난초죠. 근데 사실 그건 난초가 아니에요. 꽃창포나 그런 거예요. 붓꽃이나 그런 거예요. 그럼 뭐 하여튼 옛날에 그 화토 그린 사람이 잘못했던지 아니면 또 이렇게 그 갈대의 순정이라는 노래 있죠. 아시나요? 그러면 그게 맞아요? 사실은 억새의 순정이었어. 그 작사가가 억새를 보고 갈대라고 잘못 아는 거예요. 화목류는 뭐예요? 보일라 이름입니까? 보일라 이름입니까? 화목보일라? 이게 관상을 할 수 있는 모든 목본식물들이. 예. 그러면 다육식물은 정육점? 고기 파는데요? 예? 예. 그래요. 잎이나 줄기에 물기가 확 막 차있는 거, 물을 저장하고 있는 거, 이게 다육이죠. 선인장 같은 거. 구구는 뿌리가 알을 형성하는 거. 이게 꽃의 전체예요. 굉장히 쉽죠? 근데 아마 황원일생은 엄청 어렵게 알킬 거야. 이제. 예. 1년 초인데도 이게 이제 가을에 씨앗을 뿌려서 봄에 꽃이 피는 게 있고,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꽃이 피는 게 있어요. 그죠? 지금 밖에 한참 길가에 심어져 있는 게 뭐예요? 예? 팬지. 팬지 많죠? 팬지는 언제 씨앗을 뿌린 거예요? 작년 가을에 뿌린 거예요. 그래서 추파죠? 추파. 가을에 파종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이제 추파 1년초다. 그래서 펜지 끝나면 페추니아 좀 들어가고, 춘파 1년초는 봄에 뿌려서 여름이나 가을에 피는 것들이니까. 코스모스가 대표적이죠. 얘는 뭘까요? 좀 더 상상해봐, 좀 생각해갖고. 이게 뭘까요? 여기에 있어요, 요 안에. 금어초. 자기가 아는 것이 없구만, 이거. 아는 거 다 빼고 나면 남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얕구나. 맘 놓고 거짓말 해도 되겠네. 뭘까요? 엄청 이름이 길어. 얘가 뭐라고? 칼시요, 칼시. 칼세올라리아, 칼시. 이건 이제 주머니꽃이라고도 해요. 꼭 주머니처럼 생겼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강론에 들어가서 이게 뭐라고? 팬지. 팬지꽃의 원래 조상은 뭘까요? 그렇지, 제비꽃이. 기본이 돼 있네. 팍팍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그럼 카네이션 원조는? 거봐, 이걸 박수 좀 쳐줘봐, 이거. 팬지죠? 요즘 향기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얘는 추위에는 엄청 강해요. 그래서 2월 말에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가로 화단에 심으면 이제 3월 초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근데 얘는 이제 더위에 무지하게 약해. 그래서 한 5월이면 막 힘들어해요. 그때는 뭘로 갈아 심어야 돼? 바로 야로 갈아 심어야 돼. 야는 뭔 춘이야? 그렇지, 페추니아. 페추니아인데 보통 이런 화단용 말고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이게 늘어뜨리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걸 사피니아 계통이라고 그래요. 이런 건 물을 어떻게 줘요? 뭐 공무원들이 위에서 물 다 주고 다녀야 되겠죠? 물 관리 통이 있어요. 뭔 통이 있어요, 얘가? 이런 거 만나면 혹시 요즘 이렇게 난간에 많이 걸죠? 다리 난간에 한번 밑에 떠들어 보세요. 밑에 오면 이제 이런 용기에 이제 침을 심어 있죠? 용기가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까만 호스가 쭉 붙어 있어요. 더 자세히 보면 10cm 간격의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걸 점적관수라고 그래요, 점적관수. 그래서 쭉 가면 이제 처음에 수도 나온 데 있죠? 거기에 타이머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9시부터 11시까지 물에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가면. 안 줘요, 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타이머 해놓으면 자동으로 관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달, 두 달? 여기 이제 꽃 지는 것들이 있죠? 이것만 좀 따주면 돼요. 근데 뭐, 어쨌든 관리만 잘하면 10월까지 계속 꽃이 피니까. 여름 장마 때만 다시 한번 싹 잘라주고. 설이 올 때까지 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똑같은 페추니아죠? 네. 이런 것들은 물을 어떻게 줘? 응? 이런 거 어떻게? 네? 저 대로 올라온 거 아닐까요? 뭔 대로 올라와? 일로? 혜민 씨 어떻게 물 줘 이거? 물받이 비가 알아준다. 이거 위에서 물 좀 어떻게 될까요? 꽃들이 싫어하죠. 꽃에 입에 물을 물면 꽃이 녹아버려 잘못되면. 그리고 또 위에서 물을 주면 결정적인 잘못되는 게 흙이 다져져요. 흙이 다져지면 뿌리가 어디 있어 주로? 뿌리가 튼튼해야 꽃이 잘 달겠죠. 그죠? 근데 뿌리가 자꾸 흙이 다져지면 숨을 쉬기 어려워지죠. 그죠?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물 주는 건 빵점이야, 사실은. 전부 다 밑에서 물을 줘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누워서 쏘아? 호수가 어떻게 물 올라와? 이거는 안에가 이제 이게 볼처럼 되어 있어요, 볼. 볼인데 가운데 딱 잘라서 밑에는 물통이에요. 그리고 위에가 식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흙이 있고 그 사이는 심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물만 채우면 심지로 빨아들여서 이게 이제 저면 심지관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통에다 물만 채워주면 돼. 예. 보통 길가에 이렇게 축구공 같은 거 반절 자르는 것도 많이 보이죠? 네. 그런 용기들. 이것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물 관리를 해요. 안 그러면 뭐 공무원 수 늘려야 되게. 그러면 집에서 하초에 물 줄 때도 위에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주지 말라 이거지. 밑에서 물 주라는 얘기지. 정원이야 뭐 어쩔 수 없죠. 정원이야. 정원이 어쩔 수 없는데 베란다에 있는 화분들 위에서 물 주지 말라 이거예요. 가급적이면 대야에다가 물 채워놓고 요란 얘기죠. 그러면 쫙 올라가죠. 자, 이거는 뭐죠? 데이지. 무슨 데이지? 데이지가 네 가지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가지 구절초가 있고요. 예. 보통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러지. 예, 또 이제 샤스타 데이지. 그다음에 이제 마가렛 데이지. 그다음에 이제 얘는 잉글리시 데이지예요. 고향이 어딜까? 또 하나 리빙스턴 데이지 있어요. 리빙스턴 데이지라는 건 꽃이 완전히 다 피면 동남아 칼라예요. 그냥 완전히 핑크빛 중심으로 피는데 잎이 다육이에요. 우리 송엽국처럼 비싸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꽃이 훨씬 더 화려하죠. 얘들은 이제 그 햇볕이 없다 그러면 꽃을 다 오므려 버려요. 비가 온다 다 오므려 버려요. 햇볕이 쨍쨍쨍 쫙 피는 것들이에요. 리빙스턴 데이지는 그래요. 그래서 데이지 한 네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이제 그 여성들, 이게 이제 이 겉옷에 털단추처럼 생겼어요. 사이즈도 한 500원짜리 동전. 키는 뭐 한 10cm?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컨테이너 같은 데 심어 놓으면 가게 앞이라든지, 우리 집 현관 앞이라든지, 그러면 너무 좋죠. 한 달 보름 정도 쫙 피어 있으니까. 물만 잘 주면. 목마가렛, 그것도 데이지에 들어가나요? 목마가렛. 그냥 마가렛. 나중에 사진 보여줘, 사진. 예. 자꾸 우기지 말고. 사진 보여주세요. 요거는? 예, 사진 보여주세요.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프리뮬라예요, 프리뮬라. 무슨 뮬라? 프리뮬라. 우리 앵초랑 같은 앵초과 집안이에요. 지금 한참 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과꽃. 이거는 언제 피어요? 그러니까 씨앗을 언제 뿌렸을까? 그래서 춘파 1년초라고 그런다. 과꽃. 여기 왜 두 개씩 넘어가냐? 아까 요거는? 땡. 금붕어 주둥이를 닮았죠? 뻐끔뻐끔 하는 거. 그래서 금어초라고 그래요, 금어초. 키가 제법 되죠? 저처럼 키가 좀 크죠? 이런 것도 어떻게 심어야 될까? 화단에 심는다 그러면 어디 심어야 돼? 앞에? 조금 뒤에 심는 게 낫겠죠? 모두 화단을 만든다 그러면 가운데 심고. 그래서 지금 주연급 소재로 많이 써요. 꽃색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왜 말을 한 번씩 안 듣네? 그럼 여기 아까 뭐라고? 근데 카롤라 세리아라고는 안 하네. 칼세올라리아. 칼세올라리아. 조금은 좀 이름이 좀 생소한데 많이 있는 1년초예요. 이건 안 물어봐. 이건 뭐예요? 맨드라미. 맨드라미. 닭 벼슬처럼 생겼죠? 네. 그래서 개관화. 닭개, 벼슬관. 그래서 이제 주로 수탉의 벼슬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개관화라고 하는데, 이런 색도 있고, 이런 색도 있고. 그런 거 하면 전혀 닭벼슬 아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건 이제 촛불형 맨드라미. 또는 횃불형 맨드라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새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두 개 넘어갔죠? 응? 이 컨트롤이 잘 안 되네? 응? 이게 잘 안 되네? 응. 이거는 뭔 성화? 최성화. 최성화. 씨앗이 뭔 색깔이야? 한번 받아본 사람은 알죠. 까만색이죠. 이거는 이제, 물기가 많죠, 몸에. 일종의 다육식물이죠? 그러니까 물이 좀 많은 곳에 심어야 되겠죠? 예, 하는 거 골라있더니. 그 다음에 여름에 너무 더우면 안 되니까 좀 시원한 데 심어야 되겠죠? 그늘에? 그래요. 햇빛 쨍쨍 쬐야 되고, 그 다음에 건조한 곳이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뜨글뜨글한 그런 데 심으면 아주 잘 자라요. 아주 좋아하죠? 물 있는 데 좀 썩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늘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꽃이 안 펴요. 꽃이 안 펴. 오물리고 꽃은 안 펴요. 여러분 수련 알죠? 수련. 수련도 그래요. 그래서 수련의 그 꽃말이 뭐 미는 잠꾸러기라는 건데, 이게 수련이 아침 10시나 돼야, 해가 중천에 떠야 그때 꽃잎을 열어요. 이제 잠에서 깨는 거죠. 그 다음에 5시만 되면 꽃잎을 닫아버려요. 잠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련이 앞에 숫자가 뭔 숫자예요? 응? 물속에 사니까 물 숫자 같죠? 잠잘 숫자예요, 잠잘 숫자. 다행히 여기는 수업 중에 수련은 안 보이는데, 수련. 요거는? 임파첸스. 임파첸스 좀 더 있어 보이네, 표현이. 뭐, 봉송화? 봉송화? 봉송화는 학당 이름이야. 봉선화. 현철이 정확히 얘기했죠. 봉선화 연정이라고. 예, 톡 하고 손대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죠? 왜 그래요? 봉선화가 왜 그래요? 그러지. 씨앗이 나중에 여물면 떼글떼글해지고 던들면 껍질이 벗겨지면서 딱 소리하면서 튀어나가죠. 그게 아주 심한 것은 물봉선이라고 있어요. 그죠? 초가을에 피는 거. 그건 아주 분명해요. 한번 만져보세요. 그럼 한 10m는 씨앗이 날아가는 거예요. 터트리면서. 근데 우리 손톱 물들이는 물봉선이, 봉선화죠? 이거는 한 뭐, 여름에 피고 말아요. 근데 요거는, 이게 서양 봉선화예요. 뭐, 임파첸스? 얘도 임파첸스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정확하게는 뉴기니아 임파첸스예요. 원래 고향이 그쪽이니까. 그냥 서양 봉선화 이러는데, 얘는 10월까지 계속 꽃이 펴요. 바닥에 탁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이, 뭘 먹어요, 먹기는. 먹기도 하나요? 그건 따로 타져봐야 돼요. 그래서 색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생육도 좋고 해서 그냥 계속 큰 나무 밑에 아래쪽에 허접하죠? 볼 게 없죠? 그런데 심어놓으면 전체적으로 아주 밝게. 이거 뭔 바라기? 왜 해바라기예요? 그러면 이쪽이 동쪽이야. 아침에 이쪽 섰다가 꽃이 계속 이렇게 돌아?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 또 피려면 또 밤새 가서 딱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해바라기는 한 방향만 딱 쳐다봐요. 그럼 왜 해바라기를 했어요? 그렇지. 영명이 선플라워예요, 선플라워. 해를 닮은 꽃, 이랬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해바라기 우리가 그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돼. 사람이 해바라기 같은 사람 하면 별로 어감이 안 좋죠? 그죠? 그래서 해바라기 같은 사람 하면 이게 정확히 한 방향만 보는 사람. 그러면서 또 얘가 얼마나 겸손해요. 고개 숙이고 있죠, 이렇게. 그죠? 꽃은 식물의 생식기관이에요. 그죠?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고, 꽃잎, 꽃받침, 전부 다 식물의 생식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꽃이 하늘을 본다는 것은 처녀가 노팬티로 물구나무 서고 있는 형국이요. 얼마나 민망해요. 그죠? 그래서 좀 된 꽃들은 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겸손해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이 정도 무게면 쓰러져요, 쓰러져. 우리가 무거우니까. 근데 안 쓰러지죠? 아주 굳건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 해바라기 같은 사람, 저 인간, 해바라기 같은 경우 정말 괜찮은 인간이에요. 씨가 영우면 숙여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걸 골라야죠. 여기 넘어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울만 보는 사람, 아주 굳건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에요. 아셨죠? 네. 그렇게 앞으로 용어를 써야 돼. 그래야 이게 해바라기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사진 이쁘죠? 네. 이거 어디서 찍었을까? 네? 대관령에 있는 해바라기하고 여기 시음에 있는 해바라기 어떤 게 색이 진할까? 아니, 시흥, 대관령. 시흥 같은 데 함께 해도 계속. 바람바람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꽃색은 일교차가 클수록 화색이 훨씬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관령 꽃이 훨씬 색이죠. 이게 대관령이 찍은 사진이에요. 실제 금 나와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실내에 있는 것들은 거의 뭐 희끄무레하니 색이 발현이 안 돼요. 한 열흘 동안 뒀는데. 근데 밖에 정원에 놔둔 것은 완전히 자기 고유의 핑크빛을 탁 띄는 거예요. 아주 진하게. 그래서 대부분의 꽃색들은 하여튼 일교차가 클수록 훨씬 선명해진다. 고온보다는 저온에서 더 선명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무슨 골드? 메리골드예요. 메리골드. 이거 어디 심어요, 주로? 어디 심어요? 얘도 막 10월 말까지 계속 꽃이 피어요. 이게 주로 텃밭에 많이 심죠? 네. 텃밭 주변에. 왜? 오늘 냄새가 나죠? 네. 우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뱀들은 아주 흙도를 싫어해요. 또 온갖 벌레들 이거 아주 싫어해요. 특히 결정적인 건 흙 속에 있는 선충이 있어요, 선충. 토양 선충이라는 건데, 얘가 엄청 이 냄새를 싫어해요. 얘가 있으면 심리는 도망가 버려요. 이거는 뭔 팔꽃? 나팔꽃. 나팔꽃. 나팔꽃이죠? 얘는 뭔가를 타고 올라가야 되죠. 그죠? 혼자 못 자라고 계속 남을 생각시켜야죠. 이런 나팔꽃 같은 인간들 많죠? 없나요? 여러분들 신랑이 안 그래요? 그냥 지 알아서 하지, 그냥 계속 물어보고. 즐겁게 하는 난. 나팔꽃하고 고구마꽃, 내꽃, 이것들이 같은 집안이에요. 고구마도, 꽃피는 고구마도 있고, 또 잎 자체가 아주 황금색을 띠는 거, 자주색을 띠는 거. 그래서 할 일 없으면 고구마 하나 사다가 이렇게 이제 화분에다가 놓고 흙 담아도 좋고, 그리고 물만 줘봐요. 그냥 싹이 나오고, 나중에 쭉 한 1m 정도 늘어져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행잉 플라워가 돼요. 너무 이뻐요. 알았죠? 굉장히 또 오래 가고. 이 영양이 남아있는 한 계속 가니까. 이거는 금어초 아까 했잖아요. 뭘 좀 생각해보고 말하라니까. 얘는 11월부터 4월까지 아주 추울 때 있는 거예요. 꽃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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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색동배추 이래요. 이제 주로 이제 겨울 동안에 들어가는 이제 일년초. 자.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숫군. 이게 잠을 자는 거라고 그랬죠? 열애살이 풀들. 이제 이것도, 보니까 아주 노지에서 숫군성으로 자라는 것들. 아니면 좀 추위에 약해서 약간 이제 반노지. 그러니까 하우스인데 가온하지 않는 이제 무가온 하우스 정도. 아니면 아예 이제 불을 떼줘야 되는 하우스. 온실에서 자라는 것들. 이렇게 크게 세 개를 구분해요. 우리가 화훼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뭐예요? 뭔 절초? 구절초. 왜 구절초예요? 그럴 것 같죠? 삼지구엽초 이런 것들은 그래요. 정확하게 가지가 세 개예요. 그러면서 잎이 각 세 개에서 세 개씩 나오니까 구엽이에요. 그래서 삼지구엽초 이렇게 돼요. 근데 구절초는 그 마디절이 아니라 음력 9월 9일날 꽃이 제대로 펴요. 그래서 이제 구절이래요. 구절초. 이런 것들은 원추리예요, 원추리. 원추리요, 투추리요. 원추리요, 원추리. 영명이 대일일리예요. 하루 100학. 뭔 말일까요? 꽃이 수명이 하루밖에 안 가요. 이쁜 것이 수명이 짧아. 그 대신, 이게 이제 꽃봉오리에서, 이제 꽃대에서 꽃봉오리가 계속 나와요. 한 8개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한 포기에 이런 꽃대가 적어도 한 20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포기로 보면 한 달 보름 동안 계속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길가에 많이 심어요. 고속도로 가에도 심고, 원추리가. 많이 심기는 거 봤어요? 이제 앞으로 만나면 주로 여름에 피어요. 그러니까, 아따, 이거 원추리구나라고. 요거는 이게 카네이션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노지에서는 잘 안 되죠. 하우스에서 해야지. 카네이션, 뭐, 털머이, 근데 이거는 제주도 가면은 2월에 꽃이 펴요. 노랗게. 어디에서? 돌틈에서. 잎도 녹색으로 그냥 월동을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반노지 숙군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이게 서울에서는 이제 우회 지상분을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듬해 봄에 다시 나오고. 이제 이거는 하여튼 적어도 온도를 15도 이상 유지를 해야 자라는 것들. 그래서 불을 떼줘야 되는 거. 아까 이게 뭐라고? 거베라. 요거는 극락조와 극락조라고 하는 새는 닮았대요. 그래서 이제 뭐 베고니아, 제라늄, 전형적인 이제 온실 화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9구는 알뿌리라고 그랬죠. 알뿌리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쑥군의 일종이죠. 그죠? 우리 이제 수선화, 그냥 겨울에는 다 죽죠. 밑에 뿌리만 살죠. 똑같은 쑥군이에요. 쑥군인데 이제 별도로 이렇게 알뿌리를 형성하는 것만 따로 뽑아서 구근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사와 뭐 참나리 이런 것들처럼. 쑥군도 아까 1년초처럼 이게 봄에 심느냐, 가을에 심느냐. 튜립은 뭐예요? 언제 심어요? 지금 막 정신없이 피어대죠? 작년 가을에 심었던 거예요. 글라디올라스, 뭐 다할리아, 가을에 피는 것들은 이제 춘식구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예요? 글라디올라스죠? 이놈은 이제 봄에 심어서 여름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꽃말이 밀회, 네, 조심 이런 말이에요. 밀회는 뭔 말이에요? 원래 만나는 거죠. 조심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이게 이 잎들이 칼처럼 검처럼 생겼죠. 영화 글래디에이터 있죠. 검투사. 이게 글래디에이터하고 글라디올라스하고 어원이 같아요. 이게 검투사들이 연애를 할 때 이걸 이제 여성한테 선물을 해요. 그러면 이따 봐 이 말이야. 근데 엄청난 비밀이 꽃에 숨겨 있어요. 이게 꽃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죠? 그럼 이따 11시에 봐 이 말이야. 그거 모르면 연애도 못해.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의 젊은이들은 한 10% 정도의 젊은이들은 이거 아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6개짜리 받았다 그러면 에이 저녁이나 먹자는 얘기 임마 그런 거예요. 12개짜리 받았다 그러면 그날은 각오를 하고 나와야 돼. 그런 식으로 이제 연애를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모르죠? 뭐 2개짜리 줘도 좋고 3개짜리 줘도 좋고 주기만 해도. 색깔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는 뭐예요? 튜립이죠. 수선화 같은 데서 할 거죠. 이게 수선화죠? 이 수선화는 그냥 그대로 놔둬도 계속 구근이 번져요. 튜립은 그대로 놔두면 2년이면 거의 없어져 버려요. 3년이면 거의 없어져 버려요. 2년이면 한 50%? 구가 태화돼요, 태화돼. 그러면 그걸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튜립 구근이 엄청 비싼데. 뽑아가지고? 그렇지. 이제 우선 이제 여름 장마철 오기 전에 뽑아서 이제 놓아뒀다가 시원한 데 잘 넣어놨다가 그냥 완전히 다 노출시켜가지고 흙 다 털어버리고 그러한 뒤에 이제 9월이나 시원해지면 그때 다시 심는 거예요. 그건 이제 기본이고 거기 플러스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캐서 저장만 해도 한 3년은 써요. 근데 한 5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꽃이 지금 막 피죠? 꽃이 피던가요? 아, 꽃을 잘라버리라? 그럼 뭐더러 꽃을 피워? 원래 네덜란드에서 구근을 생산할 때는 꽃대가 올라오죠? 꽃대를 다 잘라버려요. 그러면 굴을 키워, 굴을. 그래서 이제 굴을 키워서 전 세계에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가정에서는 그럴 수는 없죠. 꽃을 봐야 되겠죠. 꽃을 보고 좀 있으면 이제 꽃잎이 떨어지죠. 아마 한 보름 정도 피다 이제 꽃잎이 하나씩 툭 떨어지기 시작하죠. 목련보다도 더 처연하게 떨어지죠.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꽃대 전체를 잘라줘야 돼요. 튜립한테는 미안하지만, 사실은 튜립이 이제 이 꽃잎을 안 따주면 이제 안에 나중에 그 꼬투리가 생겨요. 근데 거기 꼬투리에 하여튼 모든 에너지를 다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그거는 사실은 또 씨앗 써도 씨앗도 못 써요. 발아도 안 돼요. 일종의 환관을 만들고 있는 중이야. 환관이 바로 이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바로 알아듣네.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라줘야 돼요. 잘라주면 양분이 올라가다가 말고 없죠. 세상에. 그래서 바로 밑으로 들어가요. 뿌리로. 그래가지고 이제 뿌리가 커져요. 그게 양부라고 그래. 근데 이제 이 잘라주면 그때부터 적어도 한 7월 초 장마 전까지는 잎들이 팔아요. 잎들이 팔으면 계속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그 역량이 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한 7월쯤 되면 잎들이 이제 갈변하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끝났죠. 그러면 이제 그때 캐가지고 양파절에 담아가지고 넣어서 그렇게 건조했다가 다시 이제 가을에 이렇게 넣는. 이런 식으로 한 5년은 봐요. 알았죠? 꼭 그렇게 한번 해봐요.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뭐. 근데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는 여자냐고. 공개적으로 가정은 있으세요? 선생님 그걸 안 심고 그냥. 아, 지금 가정 얘기했는데 뭔 딴 얘기하고 있어 지금.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놔두면 이렇게 마늘처럼 싹이 나면. 나중에 얘기할게요. 선생님 신라면 같은 경우는 네. 계속 올라오잖아요. 아니, 두 분한테 관심 있어서 물어본 것 같잖아. 뭐 자꾸 그 얘기 끝내게 만들어야지 뭐 자꾸. 소개까지 다 짜면. 계속 올라와요. 뭐 잘 못 알아들었어. 어떻게? 뭐 어떻게? 예. 예, 시클라면. 예. 자, 한참 했다. 예. 시들기 전에 잘라주면 또 다시 꽃대까지. 시들기 전에가 아니라 시들고 난 뒤에 잘라줘야지, 잘라주려면. 아, 그러면 꽃 보려고 하는 것들인데. 예. 이게 가정의 정자는 정원 정자예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집안에 정원이 없는 사람은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괜히 뭐 얼굴 붉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아파트지만 베란다 정원이라 있다. 그러면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죠. 뒤에서 정원 얘기 혹시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크로코스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생하면 오랫동안 살아요? 그렇죠. 좀 더 낫죠. 막 피던데. 이제 거의 저가죠. 크로코스는. 이게 이제 전부 다 개량된 원효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스스로 씨앗을 맺어야 되는데, 씨앗을 맺으면 구근 장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씨앗을 못 맺게, 맺어봤자 엉뚱한 거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요. 우리 초화류, 팬지, 페추니아, 우리가 그 씨앗 받아가지고 뿌려봤자 안 되죠? 이거 좀 더 비슷한 이유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자생식물들은 안 그래요. 뭐, 참나리가 됐든, 상사화가 됐든, 스스로 막 번식을 해요. 놔둬도. 근데 그것도 어쨌든 꽃이고 난 뒤에 바로 잘라주면, 그걸 이제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그걸 키우는데. 이거는 머신스? 히아신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향기 강하죠. 주로 이제 실내에 두는 것들이고.